우선 페이스오프라는 걸 알려드릴 건데요. 페이스오프는 저희가 쿼터별로, 저희가 4쿼터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골이 들어가거나 먹혔을 때 저희가 항상 이 페이스오프로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이 공 소유권을 못 따고 공을 상대방이 가져왔어요. 근데 그리고 또 골을 먹었으면 저희는 이거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가 이 공 소유권을 빨리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페이스오프는 그게 좀 라크로스에 좀 중요시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페이스오프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이 페이스오프 자체는 저희가 경기장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 하프라인이 있고 하프라인에 점 하나가 있고 거기다 공을 두고 두 명의 선수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진행을 할 때 다운, 셋, 픽 하자마자 빨리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들 간에도 약간 이게 싸움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 자세가 다운, 그 다음에 셋 하고 이거 이렇게 멈춰야 돼요. 그리고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픽 하자마자 먼저 덮어야 돼요. 이게 먼저 덮어서 갖고 와서 이렇게 소유권을 먼저 따는 게 이게 페이스오프. 자, 크레이들링입니다. 축구에서는 드리블이 있듯이 라크로스에서는 크레이들링이 있는데, 왜 하는 거냐면 그냥 이렇게 들고 뛰면 뛰다 빠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치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크레이들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양손 크레이들이라는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왼손 끝에 잡고 오른손 헤더 가까이 잡고 샤프트를 손가락에 가볍게 얹혀놓고 이렇게 이두컬 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왼손은 골반 옆에 그냥 가볍게 두고 스틱이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손목 꺾으면서 손 절대 꺾지지 않고 부드럽게 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양손으로 한손 크레이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수비수와 붙었을 때 상대방이 긴 스틱 갖고 있으면 보호하기 위해서 한 손으로 내 몸 옆으로 빼서 이렇게 크레이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스틱이 직각으로 세워져 있어야 되고 손은 이게 엄지가 올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똑같이 직각을 세워놓고 아까처럼 부드럽게 손목으로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다음에 이쪽 손으로는 상대 스틱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크레이드를 하면 됩니다. 한손 크레이딩 할 때는 이 손이 움직이면 안 돼요. 그냥 반칙이어가지고 이렇게 고정시켜놓고 한손 크레이딩 합니다. 자, 라크로스에서 패스입니다. 왼손은 스틱 끝에 밑에 잡고 오른손은 중간 지점보다 조금 밑에 잡고 패스 줄 때 두 가지 동작인데, 왼손은 밑으로 당기고 오른손 앞으로 쭉 미는 겁니다. 자, 잡고 패스. 패스. 자, 그 다음에 패스를 주면 캐치를 해야겠죠? 캐치는 똑같이 하는데, 오른손을 헤드 가까이 최대한 올리고 미리 공을 마중 나가고 공이 계란이라 생각하고 부드럽게 받아주시면 됩니다.